2062년 시흥시 도서관. 할아버지, 맨날 도서관에서 뭐 하세요? 도서관에서 할 건 많지. 책 읽는 것 말고도 있어요.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? 도서관에는 책 읽는 것 말고도 다양한 게 있어. 할아버지가 학교 다니면서 읽고 싶은 책이 없었을 때 도서관에 있는 책이 학교로 오기도 하고, 할아버지가 취업 준비하면서 읽고 싶은 책이 없었을 때 다른 도서관에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. 할아버지가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 이스튜디오에서 할머니랑 같이 과제도 했단다. 할머니랑 과제하면서 친해져서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듣기도 했어. 할아버지가 직장 다닐 땐 퇴근 시간이 늦어서 도서관이 문이 닫혀서 책을 못 빌렸었어. 그때 시흥시 정역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기도 했단다. 어렸을 때 기억나니, 하영이 엄마가 하영이를 가졌을 때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집으로 책을 보내줘서 아주 고마웠다. 어릴 때 집에서 그림책 읽었던 거 기억나니, 그것도 도서관에서 하영이와 함께 책을 읽어보라고 보내준 거야.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한단다. 할아버지와 제 곁에 항상 도서관이 있었네요. 그러네, 우리 하영이 똑똑하네. 할아버지, 저 내일도 도서관 올래요. 그래, 그러자꾸나.